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 오늘 통신주 좀 알아볼까요? 자, 호실적 전망에도 주가는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네, 그동안 이제 뭐 2차전지 섹터라든지 뭐 오늘 급등하는 원전 섹터, 이런 성장 섹터에만 시장의 수급이 눌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방어주였고, 그리고 그동안 악재가 좀 있었던 통신주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지만,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 국내 통신 3사들 일제히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출된 악재들은 대부분 반영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선 악재 요인 중 하나였던 게 이제 단통법 개정에 따른 비용 증가에 따른 우려였습니다. 단통법 개정으로 대리점 추가 지원금 한도가 공시지원금 15%에서 2배 정도 올라가죠. 30%까지 확대되는데, 이렇게 되면 통신사가 마케팅 비용 부담이 늘어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었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국내 통신 3사는 마케팅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광고 보시면 통신사 광고가 예전 보다 줄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 가입자 관리 그리고 서비스 확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상황이기 때문에 단통법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통신사의 이익이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5G 중간요금제 가입자도 확대가 됐죠. 그래서 5G 중간요금제로 기존의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요금제를 낮추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중간요금제를 내놓고 보니까 고가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은 그대로 쓰시고 4G를 쓰시던 분들이 5G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통신사의 ARPU를 개선시키고 있기 때문에 중간요금제 출시가 통신사의 악재가 아니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요. 통신 3사의 2분기 영업이익도 개선이 전망이 되죠. 그래서 2분기 3사의 합산 영업이익 1조 원 돌파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으로 지금 시가배당률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금 통신 3사의 시가배당률이 6에서 8%입니다. 굉장히 고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을 노린 수급도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가장 큰 모멘텀은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콘텐츠 확대에 따른 데이터 사용 증가라고 볼 수 있겠죠. 기존의 동영상이 주였던 5G 관련된 매출이 신규 콘텐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역시 통신사의 이익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통신 3사를 현재 위치에서는 모두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중에서 탑픽은 그래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SK텔레콤을 가지고 왔습니다. SK텔레콤의 5G 가입자 전년 동기비 28% 증가하면서 SK텔레콤 전체 가입자의 60% 이상이 5G 가입자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4G에서의 5G로의 전환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기업용 신규 클라우드 서비스도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 없이도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중단 없이 시스템 기능을 추가라든지 뭐 확장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대기업군에 더해서 중소기업 고객군도 꾸준하게 확보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미국의 조비 에이에이션에 1억 달러 지분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조비는 UAM에 활용되는 수직 이착륙 비행체 개발 분야에서 이제 선두 주자로 평가받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K텔레콤이 UAM 부분에 또 적극적인 투자를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신산업에 따른 성과도 꾸준하게 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면 이제 주가 위치는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주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우하향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급락했어요. 이전 저점을 깬 다음에 반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제 4만 원 초반대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형성 되었다. 그래서 매수했을 때 안정적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44,800원 근처로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저항대가 있는 4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1,0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신 3사 현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네, 죄송합니다. 탑픽으로 SK텔레콤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자, 조선주 지금 뭐 슈퍼사이클이다, 뭐 호황이다,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계속 이 순항이 이어질까요? 네, 일단 뭐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제 실적이 이제 기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간 뭐 건 10여 년 가깝게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옆으로 많은 이제 하락을 했던 거에 비해서는 뭐 이제 올라가는 초입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조선주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이 계속 이제 호조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뭐 수출 데이터에서도 뭐 6월 달에 24억 8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98%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2021년도 이후에 이제 수주한 고부가 가치 선들의 인도가 본격화되면서 관련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실적 개선세는 뭐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후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이제 친환경선에 대한 수주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향후 수익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제회사기구라 불리는 이제 IMO에서 친환경 관련 정책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2050년도까지는 탄소 배출 제로에 도전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 만큼 친환경에 관련된 그런 이제 부분이 부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친환경 관련된 추진선에 대한 발주가 지금보다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6월달 이후에 지금 친환경선이 한 55척 정도 이제 발주가 됐고요. 올 전 상반기에만 보면 128척이 발주가 될 만큼 그만큼 친환경 관련된 선박들의 발주가 최근에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와 더불어 이제 현재 이제 LNG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단순히 LNG를 캐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최종 사용처까지 보내는 이런 LNG 운송선에 대한 발주까지 이어지고 된다라는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LNG선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는 발주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오늘 관심 있게 본 종목은 이제 HSD 엔진이라는 회사입니다. 뭐 선방정 엔진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대형 저속 엔진에 대한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뭐 글로벌 점유율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중공업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그런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거래처는 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그다음에 중국 업체들이 주 거래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주력 엔진이 LNG 이제 이중 연료를 사용하는 DF 엔진이 주력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원양해에서는 이제 디젤 엔진을 사용을 하고요. 연근해에서는 LNG 엔진 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엔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친환경이 부각이 될수록 이렇게 이제 이중 연료에 대한 엔진에 대한 수요가 지금보다 확실히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신규로 발주하는 뭐 대부분의 선박들이 이런 이중 연료 엔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도 향후에 이런 엔진에 대한 매출과 그다음에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HSD 엔진 같은 경우는 또 여기에 하나그룹에 이제 올해 편입이 되면서 하나오션과의 시너지 효과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이 116만 주, 그다음에 기관이 86만 주 매수할 만큼 외국인 기관이 관심사항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 소폭 지금 뭐 보합권에서 등락을 엇갈리고 있는데 한 11,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14,000원, 손절은 8,0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친환경 선박 수주가 지속되는 점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관심 종목으로 HSD 엔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